제주 4.3을 다룬 영화 지슬의 소재지이자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삼을 재배했던 마을인 삼밭구석은 군경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곳 가운데 한 곳인데요. 이 마을에서 당시 초토화 작전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 두 구가 70여 년 만에 처음 발굴됐는데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과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옥수수밭 한쪽 귀퉁이 돌무덤 앞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술을 올리며 절을 합니다. 4.3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두구가 70여 년 만에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성을 모으는 까닭은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여기나마 편안히 모셔드리고자 하는 데 있사옵니다. 발견된 두 유해는 1m가량 떨어진 채 모두 머리뼈 부분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고, 나이는 7살에서 10살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봉분 주변에서 이렇게 두개골 이제 두구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두개골을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감식해 본 결과 치아 상태로 볼때 7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이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곳은 4.3 당시 46가구의 주민들이 살던 임시 집성촌 삼밭구석. 20년 전 농경지 정리 작업 중에 유해가 발견됐었고, 4.3 당시 희생자들이 묻혀 있다는 증언에 따라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의 피신처였던 큰 넓개에서 직선거리로 1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총을 맞았던지 어떻게 해서 여길 다급하니까 일부 뭐 제대로 묘를 못 쓰거든. 그렇게 한거 아닌가 나는 추측하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번에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과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린 분들이어서 그 후손은 없지만 그 형제나 사촌, 팔촌까지는 혹시 있다면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4.3 유해는 모두 413구. 제주 4.3 평화재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또 다른 잃어버린 마을인 무둥이밭에서도 추가 유해 발굴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 재판 수용인 10명에 대해 4차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이 1차로 1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뒤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합동수행단이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2차와 3차를 통해 10명씩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이 청구된 4.3 수용인은 1,121명이고 이 가운데 1,03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수나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증설을 추진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은 환경이 오염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서부의 중산간 목장 지대에 자리 잡은 공장. 하수와 가축 분뇨 슬러지 등을 건조해 화력 발전소 등에 연료로 공급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입니다. 현재 건조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하루에 100톤. 업체 측은 폐목재 등을 추가해 건조량을 하루에 300톤으로 늘리고 49.5톤은 소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제주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반경 2km 안에는 천주교 성이시돌 요양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 증설돼서 소각 작업이 시작되면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장과 150m 떨어진 곳에 지하수 보전 1등급 지역인 월령천의 발원지가 있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13차례나 환경 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면적과 소각량을 기준보다 조금씩 낮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제주시의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습적 불법을 자행한 업체가 규모를 3배나 증설하고 소각 행위까지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사업자와 제주시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을 때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업체 측은 증설이 되면 자동 측정 기기로 오염물질을 관리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곧바로 가동이 중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주시도 허가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요즘 비싼 렌터카 요금 때문에 차를 직접 가져와 제주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차를 배달해주는 이른바 탁송 업체를 이용하다 차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만 수백 명에 이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위해 차량 탁송 업체를 이용해 제주에 차를 가지고 온 이경윤 씨. 왕복 운송료 60만 원을 이미 다 냈는데 돌아가는 편은 운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비행기 표를 취소하고 여객선 표를 구해 차를 직접 가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이 차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딘가 다시 업체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알아봐야 되고. 이 씨처럼 비용을 다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량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수두룩합니다. 제주에서 이미 화물선에 실렸지만 탁송업체가 선정료를 내지 않아 목포와 여수항에서 발이 묶인 겁니다. 탁송을 믿고 미납으로 이제 현금으로 먼저 출고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대금을 받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대표가 그렇게 돼버리고 나서 대금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차를 못 내주겠다 이거죠. 탁송비를 떼이거나 차를 돌려받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한 피해자들은 200여 명.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억울하고 당황하고 이제 와 이제 탁송은 이제 내 인생에 없다.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있죠. 돈대로 다 날리고 여행도 거의 다 망쳤고.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는 탁송업체가 지난 14일 갑자기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 업체 대표가 채무 문제로 목숨을 끊으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예약자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추가 피해자를 모으고 있어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열대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40일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북부 지역 열대야 일수는 오늘 아침까지 40일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관측됐습니다. 서귀포시도 27일째 열대야가 나타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26일 나타난 경남 창원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주 북부 지역은 지난해 여름 54일 동안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제주도 중산간과 산지에 오후 한때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8분 기준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국가태풍센터에 1시간 동안 80.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와 북부 중산간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제주대병원이 신청한 가운데 오는 12월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의료기관 9곳에 대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에 지정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주대병원은 발표에 앞서 현재 서울권에 묶인 제주의 진료 권역 분리를 요구하고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설명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도내 처음 통합학교로 추진되는 아라월평 초중학교는 일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초중학교 공간이 분리 설계됩니다. JDC에서 열린 아라월평 초중학교 신축공사 최종 보고에서 사전기획을 맡은 다운건축은
초중학교의 사용 공간 분리를 요청하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이같이 적용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취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